채소, 고기, 생선, 또 그때 그 오르는 시세 이런 게 다 나와 있으니까 장보실 때 진짜 유익하지. 많은 도움 되시겠다. 오늘의 요리는 소고기 불고기예요. 핏물을 좀 빼고서 핏물을 빼야지. 이렇게 너무 크니까 한번 잘라. 배즙에다가 엄마가 잴 거거든. 근데 이제 고기를 조금, 아이고, 또 이렇게 좀 띄워야 돼 이거. 이게 배를 반 개 갈은 건데요. 이 배가 없으신 분은 배즙을 넣으셔도 괜찮아요. 배 음료수는? 배 음료수? 갈아 만드는 배 이런 거. 정 없으면 그거 조금 넣어도 괜찮지. 근데 그건 아마 별 효과는 없을 것 같아. 안 넣는 거는 낫겠지. 낫겠지. 이렇게 한 30분만 배즙에다 재놔. 그럼 고기가 훨씬 부드러워. 연해져. 아이고, 엄청. 다한테도 분석했는데. 이렇게 해서 30분만 재놨다가 일단 이제 양념을 볶고 만데. 맛술 수저 두 수저, 진간장에게 네 수저, 다진 마늘이 두 수저는 안 될 것 같아요. 1.5 정도 다 넣어가지고 참기름이 한 수저, 후추, 꿀만 이따 맨 나중에. 30분이 지난 배즙에다 재운 30분이 지난 고기에 양념을 섞어요. 그렇지. 양념에 다 재했기 때문에 알맞게 간이 재를 조금 이렇게 뭉친 것 좀 털어 좀 펼쳐가면서. 이제 얼마 있으면 추석이잖냐? 이번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추석에 조금 더 알뜰하게 장볼 수 있게 장보기를 지원하기 위해서
농축수산물의 가격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농산물 유통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네. 거기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저렴하고 저렴하게 알뜰하게 장 보실 수 있으니까 들어가 보시면 유익하실 거예요. 거기 들어가서 봤잖아. 각종 그 채소 고기 생선 그래서, 가격이 작년 대비 뭐 전달 대비 어제 대비 가격이 얼마나 올랐고 떨어졌는지 전부 다 나와 있어. 오른 가격, 뭐 떨어지는 품목, 오르는 품목 어떤 게 더 싼지 그래서 그 가격 정보를 직접 보시고 장 보실 때 그걸 참고하면은 좀 더 저렴하게 추석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좋겠네. 좋은 거 맞아. 그 각 시장에 가면은 다 모르잖아요. 채소, 고기, 생선, 그때그때 그 오르는 시세, 이런 게 다 나와 있으니까, 장 보실 때 진짜 유익하지. 이거 고기는 이제 다 볶아졌네? 얘기하다 보니까 나 그래서 마지막에, 꿀을. 우리는 이제 꿀을 넣었는데, 꿀이 없으신 분들은 설탕을 아까 설탕을 넣으시려면 양념 젤 쪽에 우리 양념장 만들었잖냐? 그때 설탕을 넣으시면 꿀 양만큼 대파로. 이 말 그대로 농산물 유통정보 시스템이야. 진짜 말 그대로 작년보다 가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올랐는지 떨어졌는지. 아니 이런 이건 진짜 광고가 아니네.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거네. 어떻게 보면 명절 때 장 보려면 물가도 하도 다 올라대니까 걱정되잖아.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가격 시세가 나왔다니까 한번 들어가 보세요. 명절 쉬는 데 많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네요.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다 됐네? 네. 다 볼까? 이 소고기는 너무 오래 볶을 거 없어?